에일리가 떠난 남자를 애타게 부릅니다. 어서 우리만의 보금자리 홈으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남자를 향한 그리움에 한껏 취한 이 성숙한 여인은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었지만 슬프고 애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홀로.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손대지 말고 너나 잘해라는 말을 내질렀던 에일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를 혼쭐 내는 강한 여성 대신 떠난 남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 가장 애절한 듯한 여성이 되었는데요. 다그치는 고음 대신 짙은 감성이 전해지는 흐느적거림, 그루브가 곡의 전체에서 느껴집니다. 에일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새로운 에일리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틀곡 홈은 R&B와 팝의 경계를 넘나드는 곡으로 대중적인 성격보다는 장르가 독특한 곡입니다. 기존의 에일리가 선보였던 댄스곡들과는 확연히 다른 장르죠. 에일리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드디어 하고 싶었던 장르에 도전하게 됐다. 여성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일리다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고집하기보단 이런 음악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다던 당찬 보컬리스트 에일리. 그녀를 버리고 간 남성은 어서 빨리 홈으로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다른 장르의 옷을 입었어도 여전히 파워 넘치는 그녀의 보컬 때문인 것 같습니다.